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레시피에 여러분들이 각자 스타일로 각자의 불고기를 완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누가 제일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어. 뭐, 여기 숟가락이 있어야 된다고? 사로잡았다. 이거 숟가락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 일한 사람들이 매운 거 좀 안 먹는데. 아, 매운 거 안 먹는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이 정도. 야, 저거 소시지를 튀기니까 진짜 중국 맛이 나네. 에이든입니다. 오, 약간 중동 느낌 난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 Barberries. Barberries? Barberries. 오, 희한하네. 뒤에 새콤한 맛 나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중동 느낌. 자꾸 이거 하나. 희한하다.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요. 응. 예. 되게 굿 아이디어였어. 왜냐면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불고기예요. 43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는 불고기. 뒤에 달고 신맛이 와. 자, 여기 뭘 먹어야 돼? 이거요? 이거 하나 드시면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바싹 볶았네? 바싹 볶았다고 해서 바싹 불고기라고. 이건 치킨 레티스 랩처럼 했는데 만두피 튀기고 그냥 땅콩 갈아서 올렸어요. 창작 요리도 되네. 왜냐면 미국에서는 밥을 잘 안 먹고 타코 아니면 치킨 레티스 랩 많이 먹어서요. 맛있다. 진짜로요? 야. 이거 식당 메뉴로 해도 되겠는데? 오, really? Oh my god. 맛있다고. 이걸 맥주 없이 먹는다고? 야, 양상추랑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오, I can breathe. 야, 이거 외국 사람들 좋아하겠다. 불고기를 가서 볶아갖고 이렇게 쓰면. 어. Thank you. 아주 좋았어. 불고기의 장점을 잘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레터스 쓴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아주. 이건? 네. 사과 넣은 불고기예요? 네. 사과 얼마나 넣었어요? 어, 적당히 넣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갖고. 어울리는구나. 더 가벼우지. 좋아. 난 아까 진짜 실패한 일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요? 사과가? 어. 근데 괜찮네. 응. 제일 상큼해요.